어? 제네키언 나왔어? 어디? 제네키언 어디 있어요? 아, 인벤에 올라왔어? 메이플 인벤에 그 나왔대. 구경 좀 갔다 올게요. 백호 찡! 구독했어? 뭐? 구독 안 했어? 까봐!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야, 이게 공격력 348에 지금 이게 그거잖아. 노추업. 추업이 없는 건데 이 정도잖아. 원래 22성 추업 있는 게 얼마 정도 나와요? 2추 17성 695라고? 야, 근데 이거 한편으로는 좀 역같은 게 뭔지 알아? 추업을 자기가 띄울 때까지 해야 돼. 와, 이거 진짜 추업 지옥 아니냐. 쩔었다. 어떻게 진격캐논님한테 직접 좀 볼 수 없냐고 여쭤볼까 한번? 진격캐논. 진격캐논님 축하드립니다. 최초 제네시스 무기 해방. Nope. 안 계시는데요? 안 계시는데요? 네? 아, 영안 사러 가셨대요. 야, 바로 보여주신대. 지금 바로 영안부 사러 가셨대. 야, 추급 지옥을 들어가시네 결국은. 까꿍. 야, 지금 빨리 오세요. 11시에 오시면은 지금 경보 한번 드릴게요. 19분에 첫 뿌려? 카판 이 새끼는 안 보이는데 가서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뿌려? 이 새끼가 미쳤나. 자, 경보 2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야, 잠깐, 그게 빨리 쏠게요. 얼른 가자, 사냥. 사냥 고고. 야, 진캐리 오셨대요. 와. 야. 안녕하세요. 아, 결론적으로 변한 게 없나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 어? 벗고 무기만 착용 가능하세요? 와, 무기 봐. 와, 근데 이건 원래 이펙트가. 아, 새로운 스킬이 추가가 된대는데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게 이펙트인가요? 아니면 아, 상시 이펙트인가요? 우와, 슈발 개가지던데. 방금 쓴 스킬이 해방하면 생기는 스킬인데요. 쿨타임 3분이고요. 10초 동안 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이 종료될 때 12명의 적에게 1500% 데미지로 7번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스킬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창조의 아이온. 그럼 파괴의 아이온. 아, 파괴의 얄다 바우트. 어? 와, 이거구나. 이렇게 생기네. 보시는 것처럼 버프가 뜨네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30초 동안 지속이 되고 체력이 15% 증가. 이것도 쿨타임이 15초인가요? 이건 쿨타임 90초라네요. 그러니까 지속시간 3초니까 결국 쿨타임은 60초네요 여러분. 법지 적용은 당연히 안 되는 건가요? 아, 법지 적용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네요. 야, 스킬을 봤으니까 이제 좀 이제 진격캐논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아, 제일 중요한 무기 링크 한 번만. 자, 여러분, 해발 끝이 난 제네시스 캐논 슈터의 무기입니다. 자, 제네시스 시즈건입니다. 22성이 달려있는 상태로 주고요. 와, 이게 추억이 붙었었는데 공격력이 안 붙었네. 보호댐 올이 붙었는데 공격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추억작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어, 오셨나? 네, 어, 왔습니다.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우, 감사합니다. 네. 혼자 계시니까 좋죠. 일단은 이게 지금 맥댐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맥댐 시스템 때문에 이게 하드윌 같은 경우가 지금 20분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이거를 다 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딜 손해를 보니까 이게 패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캐논시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치가 높은 직업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본래의 딜을 원래대로 넣을 수 있는 직업이 캐논시터인데 지금 배드캣님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버튼을 하나만 눌러도 그냥 올맥댐이 떠버려요. 딜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딜이 3배 이상 더 들어가야 딜이 지금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스펙을 가지고도 못 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데드킨님이 현타가 많이 오셨다고. 예 맞아요. 지금 저희 파티가 지금 맥 이거를 못 깨서 솔직히 현타이 얼마나 오겠어요. 지금 이제 1파티 계신 데그처리님, 실콘님, 진케님, 그 데드킨님, 악몽님 한 분이 제가 맞춰야 되는데요. 세웅님! 세웅님! 예, 세웅님! 세웅님! 예, 그럼 지금 다 안 되신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저 빼고 전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도 이게 맥댐 해제가 이게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맥댐 해제를 하려면 이제 여름바가 쇼케이스 대대적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무릉도장처럼 무릉화를 시켜가지고 보스 피를 10% 깎고 데미지가 10%만큼 들어가도록 그렇게만 해줘도 거진 이제 반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거 제외하고도 이제 맥댐이 해제대로도 문제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딜러 직업군인데 서포터 직업군은 이게 아무리 맥댐이 해제돼도 저는 클리어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배틀메이지, 비숍 이런 직업 대로도 그렇고 솔직히 명예훈장님 스펙이면은 솔직히 저는 맥댐 해제되면 그냥 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다른 조건 완화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얘네가 설계를 한 것 같긴 한데 완화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저는 소홀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솔프를 하려고 이게 막말로 지닐라 찐트라이를 한 번에 깬 거지 이게 저도 한 달 전부터 매일 다섯 번씩 계속 연습을 한 거거든요. 결국 그니까 연습도 많이 하셨고 이 깨려고 네. 그 패턴들과 그 딜 효율, 딜로스가 안 나게 쉘이 안 나게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예. 아 예.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 1파티 분 중에서 제일 우열하시는 분이 혹시 연점 실례가 안 돼 연점을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캣님이 지금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그 스펙을 가지고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대대. 말이 안 돼. 지금 어디다 막혀 계시죠, 데드킨님이? 하드 위에서 막혀 있어요. 그 맥댐 막혀가지고. 그리고 박세용님이 하드 무시드 막히고 계시고요. 예, 맞아요. 하드 무시드에서 막혀 있어요. 대구철이님은 어디서 막히? 다 똑같아요. 하드 위에서. 다 하드 위에서. 세용이 형 빼고 다 전부 다 하드 위에서 막혀 있어요. 아, 세용님은 그럼 더 오열하고 계시겠는데요? 아, 세용이 형 지금 메이플 접고 덤파하고 있어요. 아. 니가 메이플 망했어. 아니 세웅이 형 진짜 떠날까봐 진짜 개 무서워 죽겠어. 움직여 너는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뭐라고 해야지 고스펙들이 전부 다 지금 떠난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고스펙들도 건마 이 파티 같은 경우 떠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미 팬텀 고스펙 팬텀 중에서 그 고스펙을 안 잡으려면은 메이플 1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말 이 건마를 잡기 위해서 이만큼 질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건마를 잡아주고 또 이렇게 같이 피드백도 네. 해주고 하니까 또 메이플도 이게 있는 거고 하는데 너무 그냥 예. 너무 소홀하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예. 영상으로 예.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예. 우리 여러분 지금 캐논님한테 정말 큰 박수 한번 드리자 했다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뭐 예.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냥 무릉도장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이제 모든 스킬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편하게 천천히 이제 그냥 이제 심심할 때 무릉도장 하시면서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해방된 예. 무기 딱 들고. 나중에 예. 한번 이게 캐논 슈터다. 아, 네. 나중에라도 제네시스 무기 들고 PC방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오시죠 진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오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응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 그 추업하고 정말 큐브 예. 아주 금방 금세 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영상 예. 올라가고 이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예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